제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개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개명 다름하지 말지니라. 제 팔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구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제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비주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제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